10월 15일 새벽에 일어난 일. 나 아직 다 말 안 했거든. 아, 계속. 그러니까 그날 한 차장님이 5일 건설은 입찰에서 빼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그냥 좀 술을 과하게 드셨어. 15일 새벽까지. 그리고 직접 운전하신다길래 내가 되게. 아이, 그거 참 내가 모셔다 드린다니까! 또 지가 한다는데. 간다. 모셔다 드렸죠. 되게 모셔다 드렸다. 응. 난 그날 술 많이 안 마셨거든. 아, 근데 그날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긴 하지. 우리 도혜원 의원님. 아, 맞다. 아, 그날 새벽에 우리 이동식 경위님 동생분이 사라지지 않았나? 어디서 듣기로 뼈 뭐 그런 상태가 교통사고였던 것 같다면서요? 도혜원 의원이 그날 사고라도 낸 것처럼 말씀하시네. 에이, 난 그런 건 잘 모르지. 근데 그 사슴 농장, 도 의원이 우리 회사에 넘겼고 강진묵이 죽은 시체들이 막 나온 거기 때문에 막 내가 우리 지호한테 막 불려다니고 그랬잖아. 아니, 거긴 명의만 우리 진리건업이었지. 관리는 계속 도 의원이 했거든. 아니, 난 키도 받지도 않았는데 강진묵 걔는 어떻게 막 들락날락거리면서 시체를 묻었을까?